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동아비길 북콘서트 제4회로 한민족의 조상은 단군이 아니라 아담이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제목을 보면은 왜 한국의 한민족의 역사를 억지로 그렇게 성경에 짜 맞추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책 자체가 한민족의 시작은 단군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단군 조선 이전에 한웅을 지도자로는 배달국이 있었고 배달국 이전에는 환인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가진 환국이 있었다.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고 하는 말은 이 환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환국 문명에서 그게 인류의 시원 문명인데 이 환국 문명이 성경의 에덴 동산의 문명과 같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상으로 증명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 이 고기라고 하는 역사책 또는 이 삼국 유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 역사 문헌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또 우리나라의 언어, 우리나라의 지명들 이런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해서 증명이 되고 유전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또 우리나라 주위의 여러 민족들의 역사를 통해서도 증명이 됩니다. 이 아담이 한민족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경에 아주 오래전에 기록이 됐습니다. 꼭 한국이라는 말을 넣지 않았지만 가령 고린도 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첫 사람 아담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첫 사람 아담. 그리고 삼국유사에 보면은 이 배달국 시대에 이 배달국 또는 박달국이죠. 박달. 이 천손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천손민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자 할 때 그 주위에 살던 토착민들, 이 곰을 자기 조상이라고 믿고 자신들을 곰으로 불렀던 곰족, 또 호랑이가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믿었고 호랑이를 섬기며 자신들을 호랑이라고 불렀던 호족, 호랑이족, 이 토착민들이 환웅과 이 배달족에게 와서 우리도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주 간청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는 곰인데 우리는 호랑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당신들을 볼 때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다. 하나님이 너무 좋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 좋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다. 우리도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라는 말이 첫 사람 아담. 사람의 첫째는 아담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군이 아니라 아담이 한 민족의 시조다 하는 것은 전혀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놀라운 단순한 사실이 지금까지 받아들여지지를 않고 연구도 되지 않았는가? 그것은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우리는 천손민족이다 하고 하는 이 정체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기까지는 이 정말 우리 민족의 원래 뿌리 아담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 이제야 과연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절실히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드러나는 걸로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 아담이 한 민족의 시조다 뭐 책으로 이렇게 써서 통합의 길 이 책에 써서 제가 지난 1월에 발표했는데 이 발표한 첫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문헌을 다 조사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지금 한국은 압축성장을 통해서 그저 이 유럽과 미국, 이 서구 문명 국가들을 따라잡는 학생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통해서도, 방역 문제를 통해서도 보지만 한국은 더 이상 이렇게 열에 서서 뒤에서 앞으로 빨리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맨 앞에 서서 전인 미답의 길을 앞장서서 가고 절벽이 있으면 절벽을 넘어서서 또는 절벽을 뚫고서 세계 사람들을 선도해야 하는 이러한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선도자는 그저 뒤에서 따라잡는 사람과는 생각하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이게 달라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맨 먼저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회개라는 말을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메타노에오입니다. 메타라는 말은 뒤에, 후에 라는 뜻도 있지만 together, 함께, with, 함께 라는 뜻도 있습니다. 노에오라는 말은 본다, consider, 사려하다, 생각하다 이러한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은 하나님과 더불어 본다, 하나님과 더불어 생각한다, 또는 지난 일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 하는 그러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 회개한다, 메타노에오를 보통은 이 주석가들은 그냥 세상에서 돌이킨다 그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메타노에오라는 말은 이 헬라어는
구약에 가면은 이 히브리어로는 슈브입니다. 슈브는 뭐냐면은 돌이키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이킨다 하는 행동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살아온 과거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과 더불어 보고, 더불어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감정이 있어야 되고, 정말 이 마음 아파하는 감정이 있어야 되고, 또 이제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은 달라지겠다는 이러한 희망이 달라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따라서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은 탕자가 아무렇게나 살다가 아버지가 아버지의 재산을 아무렇게나 탕진하다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그때서 자기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먹을 것이 많았던가. 근데 나는 이렇게 여기서 돼지가 먹는 음식도 못 먹으면서 돼지 취급도 못 받으면서 굶어 죽는구나. 이 눈이 떠진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비참함, 잘못된 것을 깨닫고 마음 아파하고,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혹시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또 먹을 것을 주실까, 사군 중에 한 사람으로 받아주실 희망을 가지고 결단을 해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지요. 외국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끝까지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한 말이,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He returned to God. He returned to his father. 이 돌아왔다. 하나님께 돌아왔다. 아버지께 돌아왔다. 슈. 그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사도들에 의해서 이 그리스 로마 문명에 갔을 때는 이분들의 세계관이 이 이성과 인식에 아주 강조를 한 이런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이 있죠. 지행합일. 여러분이 정말 잘 알면은 행하게 되어 있다. 이제 그걸 주장하죠. 물론 사실을 보면은 사람들이 잘 알아도 행하지 못하고 나쁜 짓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고. 그런데 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하여튼 그 제대로 보는 것, 인식하는 것, 이것을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아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민족이 과연 누구냐, 한국 사람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이 한국 사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게 회개의, 한민족이 회개하는 첫 걸음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래서 한민족의 시조가 누구냐,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한민족의 시조라니, 그 물음 자체가 그게 이게 제대로 된 물음이냐. 한민족인 단일 민족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유전인자가 합해지고 이런 건데,
그걸 꼭 알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민족이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단일 민족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위에서 곰을 자기 조상으로 알던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싶고 하나님의 백성과 통혼하고 싶은데 사람이 되게 해달라 했을 때, 여기 이제 그 아주 엄격한 기준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 천손 민족이 됐을 때 통혼을 했죠. 그런 데서 보는 것처럼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아주 서쪽에서부터 이동해서 온 민족인데, 중간에 오면서 토착민들을 다 하나님께 끌어올리고 이 하나님의 천손족의 문화로 아우르고 어우르고 올려서 통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단일 민족이 아니다. 그건 다 알았죠. 그걸 누가 모르겠어요. 우리 함경도나 이런 데 가면은 또 이렇게 다리나 이런 데 털이 많이 난 분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은 주위에 그 여러 가지 그뭐 러시아나 또는 뭐 여러 이민족들을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몰랐던 거 아니죠. 우리 조상들이 다 알았죠. 그런데 왜 한민족을 단일 민족이라고 하느냐? 문화가 단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새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한민족은 단일 민족이 아니야 이런 소리를 자꾸 해요. 이 부분 참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왜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모르는가? 한민족이 단일 민족이라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중심으로 단일 문명을 형성하고 주위의 토착민들을 통합을 해서 우리 사람들로 만들고 우리의 믿음과 이상으로 이끌어올린 지도자적인 나라다. 이것을 통해서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아주. 예. 그냥 이리 섰고 저리 섰고 혼합해서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가 아니고 아예 이름 자체를 한민족이라고 그랬어요. 한국? 이 한이라는 것은, 한이라는 말은 이 연세대 유명 유동식 교수 이런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한자로도 쓰면은 이렇게 예 조자 옆에 이렇게 위가 붙어 있죠. 예, 이 조는 이 풀과 풀 사이에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에 이 태양이 떠오르는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태양이 떠오르는 그 위자 보면은 이 우리 이기훈 선생님 같은 훌륭한 이 역사가들 말씀 들어보면은 이성 주위에서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주 호위하는 그러한 나라다. 이게 문명을 나타내는 거죠. 자신들을 문명을 통해서 보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그게 한민족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우리는 처음부터 가졌어요. 처음부터.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민족의 시조는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데, 그걸 앞으로 쭉 역사적으로, 유전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또 문헌학, 또는 뭐 여러 가지 민속학,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리, 모든 걸 통해서 다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한민족이 아담이 한민족의 조상이다. 이게 또 그냥 한국 사람들 민족주의 고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분도 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김양근 목사는 목사가 무슨 선교사가 무슨 뭐 한민족에 대해서 이런 것만 얘기하냐? 성경을 우리가 깊이 공부해 보면은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이런 것도 있어요. 개인과 공동체는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기본 사고방식이죠.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전체 공동체가 나 있고, 창세기 2장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라는 이 개인들이 나와 있어요. 이게 아주, 그리고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도 있고,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으로도 있어요. 주 하나님. 우리의 처지에까지 내려오셔서 같이 관심을 보여주시고 잘 지내느냐, 아담아, 이 살기가 어떠냐, 같이 동행하시고. 우리가 죄에 떨어져서 완전히 죽어갈 때, 마음 아파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절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가, 선교사가 한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나 성경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이 세계에서 한 민족이 이 한류 문화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코로나 방역, 요새는 의학에서도 뭐 세계 과학, 인문, 뭐 오페라, 이 우리 한국 분들은 못하는 게 없어요. 뭐 스포츠,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둘다 잘하는 민족은, 한민족을 포함해서 몇 사람이 되질 않아요. 이게 한민족에서 대단한, 또 제가 우리 한민족 자랑하면 사람들이 또 민족주의자냐 하니까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알아야 우리의 책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역할을 알게 되고, 왜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을 했는가, 왜 통일이 안 됐는가, 이러한 것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통일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단적으로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물질로서 모든 것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러한 참 그러한 잘못된 생각에 희망을 걸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많이 방황하고 서로를 미워하면서 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일어난 측면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태든지 거기에는 여러 가지로 볼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한 가지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에게서 보고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통합,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북한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자신들의 문제를 보고 과거를 보고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돕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러한 인식의 전환을 하도록 도와야 되고, 또 인식의 전환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랑이 전해지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고 그러는 건데, 하나님을 뺀 채로 그냥 이
물질 많이 주고 이렇게 웃으면서 같이 사진 찍고 하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요. 성경과 한민족의 세계관은 삼일통합 세계관이다. 하나님, 자연, 사람이 삼일통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물도 그렇게 되어 있죠. 물 분자가 H2O, 이 산소가 원자가 있고 수소 원자가 하나 있고 수소 원자가 또 하나 두 개가 있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빼고 경제로 돕기만 하면 돼. 아니, 왔다 갔다 사회적으로 뭐 하기만 하면 돼.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너무나 단순한 생각이죠. 그것은 한국 사람의 한국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참그 개인을 이렇게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참 그런 자꾸 말리는 거죠. 근데 너무너무 삶이 어려우니까 김일성 주석이 이 단군 사상을 매개로 이렇게 정권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려고 했다고도 볼수 있는 그런 것이 보였어요. 잠시 1993년, 94년 뭐 이때 단군령도 지었는데, 물론 이제 선전을 위해서 한 것도 많지만 그때 남북학자들이 단군 사상에서 교류를 하고, 물론 북한 학자들은 이제 위에서 다 보기 때문에 또 자신들의 그 셀프 크리티시즘, 자기 비판을 통해서 자꾸 그 하나님 눈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빅브라더 위에서 감시하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이런 것이 있어서 한계는 있었지만, 우리가 북한 지도자들이 콘스탄틴 누스 대제가 그랬던 것처럼 먼저 단군 사상으로 돌아서면서 하나님께 연착륙하도록,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우리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연하게, 의연하면서도 부드럽게 미소하면서, 서독의 콜 총리가 고르바체프, 이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 대통령을 그 경제가 어려운 걸 알면서 도와주면서 얼굴도 체면도 살려주면서, 그러나 비굴하지 않게 아부하지 않으면서 독일 통일을 이뤄냈죠. 물론 그 전에 이 서독의 분들과 동독의 분들은 신성 로마 제국, 천년 신성 로마 제국에서 하나님을 섬긴 이 전통이기 때문에, 니콜라스 라이프치 근처에 리콜라스 이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통합 통일이 된 것이죠. 이걸 우리가 따라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1949년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법령으로 단군 조선은 이 기원전 2333년에 세워졌다. 이걸 법령으로 정했어요. 근데 서울대학교 이 천문학 교수 박창범 교수님도 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완전한 것은 아니고 이제 여러 서적에 따라 약간의 연도 차이는 있어요. 근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2333년에 단군 조선이 성립되었다라고 해도 실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단군 조선은 물론 한민족이 주요 멤버지만 거기에는 만주족도 있고 이 몽고족도 있고
퉁구스 쪽도 있고, 뭐 선비족도 있고, 거란족도 있고, 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원래 이 우리 한민족은 이 아주 통합 능력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라 이렇게 여러 민족들을 아우르고 하나님께 올리고 서로 어울리게 하는 그게 이제 통합의 뜻입니다. 제가 말하는 통합은 해체 반대말인데 그 과정이 수용하고 아우르고 하나님께 올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변환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변해요. 그러면은 성령을 통해서 서로 어울리고 사랑하고 하는 것. 그것이 제가 말하는 통합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정말 단군 조선 이전에 한민족이 있었냐, 한국 역사에 나오느냐, 그거를 예, 이 삼국 유사를 통해서 이 잠시 보고자 합니다. 예, 삼국 유사 이 고조선 편, 이 왕금 조선 편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위서의 말하기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단군 왕금이란 분이 있어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열어 조선이라고 부르니 요임금과 같은 때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요임금은 물론 중국의 삼왕오제 가운데 이네 번째 요임금을 말하죠. 그 다음에 순임금이고, 예. 그게 기원전 2300년대예요. 그와 같은 시대에 단군 왕검이 아사달의 조선을 세웠다라고 위서에 써 있다는 거죠. 위서가 뭐냐? 이것은 우리 한민족과 형제지가 사촌지간인 선비족이 세운 그 북위죠. 북위. 예, 북위예요. 거기가 이제 고구려를 침범했을 때 역사, 고구려 역사. 고구려 역사는 한국의 역사는 비서죠. 전 비서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널리 몇 부를 만들어서 보급한 것이 아니라 왕실에만 보존되는 그런 역사예요. 그거를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민족 역사가 나온 거를 보고 한민족이 굉장히 오래된 민족이다. 단군 조선이 이미 중국의 가장 오래된 임금 중에는 요임금 때 이미 단군이 있었다. 이거를 했다고 나온 거죠. 예. 제가 계속 이 삼국유사를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아사달이라는 것은 제가 앞으로도 말씀드리겠는데, 네. 아사는 아침이라는 뜻인데, 아침에는 해가 뜨니까 밝죠. 또는 해는 동쪽에서 뜨고요. 이 뜻이 다 담겨 있어요. 요새도 일본 신문 중에 아사히 신문이 있어요. 한자로는 조일 신문이라고 쓰죠. 아사가 조, 아침조라고 나와요. 희는 해. 이 일본의 발음은 한국 삼국시대의 발음이 간 것이 많습니다. 예. 제가 일본에 이참 하네다 공항에서 도쿄로 갈때 처음 보니까 우에노라는 역을 지나요. 우에노라고 이렇게 한자로 한글로도 써 있어요. 우에노. 그리고 한자로는 상전 영어로도 써 있고. 근데 상전을 보고 제가 탁 무릎을 쳤어요. 우상자 밭전자. 근데 우에노라는 것은 우에 우상 노 밭전자 이게 노로 발음이 된 거죠. 보통은 일본에서 다라고 그러는데 사카다 반전 뭐 그러죠 다. 근데 이제 이거 보고 일본에 가니까 뭐 한국 삼국시대 이게 널려 있어요. 이게 예그 국명 자체가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고 조선이라는 그 국명도 사실은 아사달에서 다른 이 땅이라는 말입니다. 요새도 한국말에 나와있죠. 양달, 음달, 이 곳이라는 것, 장소. 달은 특히 얕은 산 등성이에 하나님께 천단을 쌓고 이렇게 사람들이 같이 살던 곳. 그걸 말하는 것이죠. 이 달, 땅. 지금도 터키어에 DAG, 다그라고 되어 있는데 발음은 달이에요. 이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터키 내륙 지방을 아시아 쪽 터키 영토를 아나돌리아라고 불러요. 그리스어로는 아나톨리아. 아나는 하나님을 갖다고 돌은 달을 가르쳐요. 거기가 에덴 동산 근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사달 아침에 동쪽에 또 아주 옛날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단군 조선의 수도를 아사달이라고 명명한 것은 옛날에 에덴 동산의 그 사유를 생각하면서 지은 명칭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앞으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이라는 명칭은 조 아침조 밝을 선 고을 선인데 밝은 아침. 그러니까 박달, 아사달 이게 합한 것이 통합이 된 건데요. 되게 이 수도를 중심으로 나라 이름을 정한 경우가 많지요. 아사달이 있는 나라. 그러니까 아사가 좋으니까 조선, 밝을 선, 고을 선. 그것도 마치 박달, 아사달 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단군 조선은 단군이라는 말은 탕구우르. 옛날 우리의 단골 할아버지, 단골 할머니 이런 말도 있죠. 원래 당구르에서 당구르인데, 몽고나 이런 데서는 팅기르. 그리고 이게 수메르 문명에서는 딩기르라고 나오죠. 하늘이라는 말이죠. 또는 하나님. 몽고에서는 뭐 장생신이다 그러죠. 아주 오래 사는, 영원히 사는 신이다. 하늘의 하나님을. 그래서 단군 조선, 단군 왕검, 단군이라는 것은 박달단 임금군, 이게 박달, 이렇게 하나님께 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던 밝은 곳, 밝은 하나님, 환하님이세요. 빛의 하나님, 밝으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통치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왕검은 군장이라는 뜻이 나온다고 그래요. 거기서 임금이라는 말이 나오죠. 군장. 그러니까 단군 왕검은 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는 선지자, 또 군장, 삼위일체 지도자죠. 모세와 비슷한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그 말씀을 가르치고요. 또 롯을 구하기 위해서는 군대를 이끌고 가사죠. 또 주위의 민족들과는 외교도 담당하고 다 그래요. 그런 지도자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 삼국유사 더 가보겠습니다. 이 단군 왕검의 이 고조선의 기록을. 고기의 말하기를, 그래요. 고기는 그 역사책입니다. 우리 한국 아주 오래된 삼고시대부터 내려오던 아주 귀한 것들을 아주 잘 담은 역사책이에요. 이게 고려 때에 써졌는데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도 이 고기를 많이 참고했어요. 그 내용이 아주 오래된 것들을 다 포함했는데 이게 세조 때 이때부터 이게 다 없어졌어요. 세조가 죄를 무지무지하게 짓고
또 이제 그이 한국 역사책 보면은 한국 역사가 중국보다 월등히 이렇게 오래됐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아주 기분 나빠하니까 세조가 알아서 긴 것이죠. 자기가 또 단종을 죽이고 왕이 돼서 이 중국 사람들 눈치 보면 눈치 기분 나빠하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그냥 아예 한국에 있는 이런 책들 그 무슨 뭐 한국 문명이 중국보다 오래됐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들 다 걷어서 불태워라. 그렇지 않으면 참수한다. 이거를 시작을 해요. 이게 아주 세조의 가 끼친 해악은 단군 지금 이게 단종주의고 사육신주의고 이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우리 민족에게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손실을 끼쳤어요. 세조 10년부터 고종 7년까지 435년 그동안을 하나님께 제사를 못 드리는 게 직접적으로. 그런데 고종의 친척 민영익 이런 사람들이 이 반란에 의해서 죽게 됐을 때그 당시 외교관이요 선교사로 왔던 함께 엘렌 이런 분이 의사였는데 이분이 고쳐서 살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고종의 마음이 좀 많이 누그러졌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락은 안 했지만 방해도 안 했어요. 특히 선교사님들이 이 한국에 의료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허락해주고 고종 7년에 제가 알기로는 그 대한제국이라고 한 하나님 하나님을 모시는 위대한 제국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황제를 칭했어요. 그리고 천이그예 천궁을 만들었죠. 그예그 환구단을 만들었죠. 환구단 지금 근데 이제 일부 일제가 이제 그걸 다 허물고 조선 호텔을 짓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주 그 나쁜 짓을 했죠. 말도 못하죠. 예. 근데 이 하여튼 우리 한민족이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살아난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하여튼 여기 고기. 이 고기 한국 전래 아주 위대한 이 역사책 지금은 없어졌어요. 세조 같은 사람들 세조, 예종, 성종 이 3대에 걸쳐서 막 이거를 사람들을 다 죽이고 일제 와서 또 한국 사람들 역사책 있으면 안 된다. 역사 의식을 말살이로 내 가지고 한국 역사책 다 가져와 안 가져오면 다 죽여 가지고 20명 걷어간 거죠. 그래서 아마 중요한 책은 그 일본의 그이 황실 도서관 정창원 이런 데 있을 걸로 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내놓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유물 이런 게 나오면은요. 한민족이 과연 정말 중국보다 오래된 문명과 이걸 가지고 있대. 이게 나오면은 그걸 그렇게 해석이 안 되도록 다 이걸 해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데 의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의지에서 또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에 의지해서 이걸 다 찾아내서 이거를 구슬을 꿰 메어야 돼요. 이거는 중국 사람들이 안 해줍니다. 일본 사람들이 안 해줍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안 해줍니다. 중국 사람들이 보이는 유물만 보고 탁 역사책 쓰면 그 사람들한테 손뼉은 받을 수 있어요. 깊은 것은 쓸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아직 명심해야 돼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국의 상고시대 세계관은 성경의 세계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자연, 인간이 어우러진 삼위일체. 삼재합일 세계관입니다. 이게 아주 보물 중에 보물이죠.
한글도 사실은 이 아래야 의이 천지인 이 삼지를 가지고 모든 모음이 다 나와요. 사실은 한글도 이 삼일체 삼일통합 세계관의 산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경적이고 상고 한국에서 나오는 삼일통합 세계관을 가지고 앞으로 세계인의 앞에 서서 삼일통합 신문명을 건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어요. 그것은 무서운 말이죠.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직무유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세요.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계를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기에 말하기를 계속 읽겠습니다. 옛날에 환인이 있었는데 그 서자 환웅이 자주 천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욕심내었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는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한지라 이에 천부인 세계를 주어 가서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이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 아래 내려와서 신시라고 부르니 이분이 환웅천왕이다. 풍백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 명, 질병, 형벌, 선악 등 무릇 인간 세상에 360가지 여가지 일을 주관하게 하여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였다. 여기서 이 삼국유사를 기록한 분은 이 1년이세요. 1년. 1년이라고는 불교 승려이셨어요. 이분이 이제 이 고기라든가 또는 여러 역사책을 보고 기록을 했는데 이게 이 단군에 관한 것은 삼국사기에는 없어요. 김부식이 쓴. 김부식은 삼국, 신라, 고구려, 백제에 대해서만 썼기 때문에 그 이전의 삼고시대, 단군 조선이라든가 배달국, 환국에 대해서 전혀 쓰지를 않았어요, 거의. 그런데 불교 승려 1년 이분이 이 삼국유사에 이걸 썼다는 게 참으로 다행이지요, 아주. 예. 근데 여기에 이분이 아주 오래전에 기록을 보니까 다 이해 못한 것이 있어서 이거를 불교식으로 해석을 한게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가령 여기 보면은 이 환인, 옛날에 환인이 있었는데 환인을 불교의 그 식으로 해서 인드라신 재석이라고 이렇게 재석을 말한다 그렇게 줄을 달아놨어요. 근데 재석이 아니죠. 환인이 누구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수메르 문명의 연구를 한 대가 사뮤얼 노아 크레이머 이분이 쓴이 수메르 사람들에 대한 이 책을 보면은 예, 여기에 이제 이 지금의 이라크 지방이죠. 이 수메르 지방에 여러 도시 국가들이 있는데 그 도시 국가들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그 에렉, 우룩 또는 우르 뭐 이런 여러 도시 국가의 제사장이면서 그 지도자이기도 하고 이러한 그런 사람들이 어느 때 엔이라고 불립니다. EN, 엔. 엔. 환인의 인은 그 엔과 같은 겁니다. 예. 환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환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교 지도자, 제사장, 말씀의 종, 예언자, 율법을 받은 사람, 그리고 이 군장 또는 이 말하자면은 통치자, 이 통합적인 통합 통치자를 말하는 거죠. 환인. 예. 이 옛날에 환인이 있었는데 그 서자 환웅이 자주천하의 뜻을 두고 여기서 서자는 무슨 처부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여러 일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환웅은 환인의 직접 아들이 아니고 환인이 다스리는 그 공동체의 여러 젊은이들 중에 하나인데, 이 환웅이 아주 굉장히 특출했어요. 자주천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욕심내었다. 이제 불교식으로 써가지고 욕심을 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지요.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는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한지라. 여기서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이에 천부인 세계를 주어 다스리게 하였다. 천부인, 이게 굉장히 놀랍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천부의 부는 언약이라는 말이고요. 천은 하나님. 언약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두 주체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든 언약을 인, 새긴 것이죠. 그걸 세계를 주었어요. 요즘도 이 카나다의 밴쿠버 섬, 이 시애틀 위에 그 밴쿠버 도시가 있고 그 앞에 어마어마하게 큰 밴쿠버 섬이 있죠. 그 밴쿠버 섬에는 이 우리와 아주 비슷한 원주민들이 살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하트키트 족인데 그분들은 지금도 문자가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세상을 다 살고 세상을 하직할 때 아들에게 이 나무판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간단한 부호나 이걸로 새겨서 이걸 줍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이 산부인은. 삼부인 세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교한 문자나 이런 게 있었던 건 아니고, 뭐, 부호라든가 하여튼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이걸 가지고 새겨가지고 준 것이죠. 이 삼부인 세계가, 천부인 세계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최남선 같은 분은 무슨 뭐, 이 청동으로 만든 거울, 뭐 방울, 뭐, 검, 이런 것일 거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또 다른 뜻이 있고요. 근데, 제가 이 통합의 길, 이 책에서, 연구해서 보기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한 것이니까,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 이세 가지의 놀라운 가르침을 아주 단순한 원시 문자나 이걸로 새긴 것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아주 정말 놀라워요. 이 환인,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가 그 아들 환웅, 여기 보면은 이 3,000명이 같이 갔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이민을 보내는 거죠. 3,000명 가지고 될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는데, 이집트 문명이나 이걸 보면요. 이집트 문명이 시작할 때약 2,000명으로 시작해요. 로마 제국이 시작한 것도 보면은 로마에 약 3,000명의 총각들이 모여서 로마 제국이 시작이 됩니다. 이 배달국이 3,000명으로 시작됐다는 것은 결코 작은 게 아니죠.
요새도 그러죠. 독일 같은데 2,000명이면 도시가 형성이 되죠. 이게 대단한 거예요. 3,000명이면은 이게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새로운 지역에 건설하는 아주 놀라운 그런 것이었습니다. 성경으로 말하자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예. 아브라함의 사병이 318명이라고 나오잖아요. 10명 중에 한 명이 군인이다. 이렇게 치면은 아브라함의 인구는 약 3,180명 정도 되죠. 굉장히 많은 거죠. 예. 그거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환웅 이걸 볼때 여러분들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대단히 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인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지고 있고, 거기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제가 이게 무슨 십계명과 같다, 그렇게까지는 말하지 않겠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천부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놀라운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을 우러러 찾으면은 너희가 이 사람 안에서, 인자 안에서, 사람 안에서 하나님과 자연이 하나가 된 것을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자연, 인간이 하나가 된 것. 그리고 삼일신고라는 그 가르침에 보면요. 이것도 저는 천부인 세계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놀라운 언약들이 있어요. 정말로.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유일신이라고 아주 확실히 나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신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하늘에는 천궁, 하나님의 궁전이 있고 거기에 이 하나님을 섬기고 밝은 사람들, 철인이라고 나오는데, 예, 밝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밝은 통치로 된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고 아주 그 신령들이, 그러니까 천사들이죠. 이 호위하고 그렇다. 이게 다 나오고요. 굉장히 놀라워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놀라워요. 어떤 가르침도 있느냐면은 성통광명이라 하나님이 준 천성을 가지면은 그거를 통해서 광명, 빛 되신 하나님을 뭔가 소통할 수 있다. 이게 나오고요. 또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계시니라 이런 것도 나오고 정말 놀라워요, 아주. 발대신기라는 말도 나와요, 세상에. 그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렇게 이 포커스를 두면은 하나님의 영이 와서 우리에게 힘을 준다. 이것도 나와요. 놀라워요. 성통 광명, 그 다음에 홍익인간. 성통 광명은 하나님이 주신 천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통하는, 하는 것 관계를 말하죠. 그렇게 하나님과 통한 사람은 홍익인간을 하게 된다. 널리 사람들에게 이익을 준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을 믿은 우리 조상들은 준다는 말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 한민족의 기본 감정은 한이야. 한스러워. 그러죠. 그것은 최근에 나온 말입니다. 고통을 많이 통해서. 한민족의 원래 감정은 이익입니다. 이익 준다. 이익을 준다. 홍익인간. 인간 세상에 널리 이익을 준다. 그거였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홍익인간을 한다. 그 다음에 자연에 대해서는 뭘 하느냐? 재세이화라. 세상에 있어서 이화. 이치롭게 한다. 이치로서 다스린다. 우리 한민족은
인류의 시원 문명인 에덴 동산의 문명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인류 최초로 문명화를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에서 이화가 나오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하나님 신앙과 농경 혁명 이 가축을 들짐승을 집짐승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곡식 또는 이 야생 실과 이거를 과수로 이렇게 하고 하는 농경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게 제스의 이화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있는 화백 제도. 인간 사회에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밝음이 가득한 아주 놀라운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치에서도 이치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원래 한민족이에요, 한민족. 정치에 있어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우리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걸다 잊어버려가지고. 아, 요새 그냥 이 정치 보고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상하죠. 이게 제스 이화 같아요. 좀 이치 맞게 좀 해라. 상식에 이치 좀 맞는 걸 해라 말이야. 아, 그 참, 예, 지도자들인데, 정치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답답해 하다가도 정치하는 거 보면, 야, 저분들 봐. 참, 하나님이 이치 맞게.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어. 우리 가정도 저렇게 되어야 되겠어. 이게 나와야 되죠. 그런데 반대야, 반대.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어떻게 되겠어, 이게. 이게 참. 이게 아주 이 국민 보건 입장에서도 아주 대단히 참 그런 문제야죠. 주님께서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 하나님이 있는 화백민주주의를 따르는 세계 최고 인류의 정치가들로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우리 한국 삼국시대 역사를 보면은, 이야, 이게 정말 이런가. 이게 너무 놀라워요. 이거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는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한지라. 이에 천부인 세계를 주어 가서 다스리게 하였다. 환인과 환웅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하나님 있는 민주적이냐 이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욱박질렀던 게 아니에요. 야 이놈아! 그 말이라고 해 그게? 새 땅에 가서 뭐를 개척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야너참 기특한 생각을 해. 그런데 그새 땅에 가면은 이 곰들이 많아. 뱀들도 많고, 여우들도 많고, 호랑이들도 많고, 살가지도 많고. 이 곰족이 많다는 얘기죠. 이 곰족이 많고, 호랑이족도 많고, 뱀족도 많고, 여우족도 많고, 뭐 별별 족도 있어요. 쪽제비족도 많고, 여러분들 제일 아주 마음에 안 드는 짐승이 뭡니까? 예. 쥐. 아, 쥐족도 있었겠죠. 예. 인도 사람들, 예, 쥐를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계 쥐가 다 이렇게 널리 퍼져버린 거예요, 이게. 사람보다도 쥐가 훨씬 많아요. 아유, 참, 큰 문제죠. 예. 근데 하여튼, 그 어려운 이 토착민들이 있는데, 이 천부인 세계를 가지고 와서 다스려라.
또 제가 나중에 역사에서 더욱더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그 다른 여러 족속들이 있었어요. 완웅이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 1년은 태백산은 지금의 묘향산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태백산이다. 여기서 이거를 문자를 보면요, 하나님과 관계를 나타내네요. 우리 상고시대 조상들은 이 지명이나 이것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붙인 것이 많습니다. 태백, 클태, 백, 밝은이란 말이죠. 아주 밝은 산. 하나님의 아주 밝은 통치를 세울 산. 이런 뜻이죠, 사실은. 여기 삼위를 삼위산으로, 중국 삼위산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삼위를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더 중점을 두고 있어요. 삼위는 사실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머니가 아이를 가장 잘 보호하고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정맥 하나와 동맥 두 개, 세 겹으로 된 탯줄 하나. 탯줄은 하나인데 핏줄은 세 개. 그게 가장 안정되고 아기와 엄마에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죽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아들,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 이 삼겹줄로 우리와 연관이 돼 있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너무 놀라워요. 이거 보면은 하나님은 어머니와 같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것이 많은데 하나님이 어머니로 비유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있죠. 근데 특히 아기가 날 때부터 하나님은 어머니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너무 경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이해되는 면도 많이 있지요. 여기서 이 태백산 꼭대기에 내려와서 신시라고 부르니 이분이 환웅천왕이다. 이 신시 이게 참 놀랍죠. 신시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제단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구역인 것이죠. 일반 사람들이 거기 함부로 침입을 못해요. 죄인들도 원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말하자면은 숲속에서 이렇게 나무를 뭐 돌도끼나 이런 걸로 자르다가 이게 튕겨져 나가서 옆 사람을 죽였다든가 할때 이때 이 사람이 이 신시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면 못 죽였어요. 신시는 하나님의 인간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직접적으로 있다고 본 거죠. 그걸 나중에 소도라고 부르고 일본으로 가면은 뭐라고 그러냐, 그 사또르라고 그러나요? 이게 다 거기서 나오죠. 성경에는 이제 레퓨지 시티 그게 따로 있고요. 성경에서도 죄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 제단 상, 그 뿔이 이제 네개 뿔이 있는데 그걸 잡으면은 그 죽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이 죄인이라도 자신한테 도피한 사람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에게 오는 자는 몰아내지 않으리라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내가 들릴 때는, 십자가에 들릴 때는 내가 모든 사람들을 이끌리라 한 것은 아무리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졌어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끊어질 수밖에 없어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도피처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사람은 보호해 주시겠다 이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신실을 건설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이게 요새 고고학자로 보면은 중국의 내몽고 지방의 이 홍산 문화, 지펑 도시나 홍산 문화, 우헐량 뭐 이런 데 가보면은 이게 다 나와요. 이게 다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우시라 박사 이런 분은 단군 조선 전에 한 1200년 전이나 그 전에 이미 그 홍산 문화 이런 데에는 이 환웅족이 이미 있어서 그 주위의 토착민 웅녀족, 곰족과 통합을 했다 이렇게 본다. 그래서 그게 동북아시아의 모태 문명이었다 이렇게 본다 이렇게 나와요. 아주 이러한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해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이분이 환웅천왕이다. 이 웅이 뭐냐? 제가 우리 조상들이 에덴 동산과 메소포타미아 근동 지방에 살 때에는 환인, 발음이 인이에요, 인. 메소포타미아 발음이 엔이라고 해요. 엔, 인. 비슷비슷하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중국 북부나 이 만주 쪽, 이쪽으로 쭉 이동해 오면서 토착민들의 발음, 이런 데 많이 있죠. 그게 웅 같아요. 신라 제2대왕이 차차 웅입니다. 그 웅이라는 게 바로 이 제사장이라는 뜻이 돼요. 또 웅이라는 것을 불교가 나중에 왔을 때도 그것을 존중을 해서 대웅전이라고 그래요. 이 절에서 제일 중요한 빌딩을 대웅전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왜 웅이라고 하냐? 웅이 누구냐? 이거는 이 한국 토착민들의 제사장이에요, 이게. 지도자. 한국에 들여온 불교는 대승불교인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대승불교는 1세기에 남인도와 서북인도에 전파된 이 기독교 복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보살이 나오고 미래에 오는 이 미륵불 이게 다 나와요, 나중에. 한국에 들어온 불교는 대승불교죠. 그리고 신불교라고 그래요. 이 불자분들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또절 안에 그런 한국에 그 점도 있었던 이걸 이렇게 다 받아들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중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차차웅에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불교의 초기 한국의 지도자들은 이 한국 전래에 이 상고 시대에 이 하나님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또 귀한 이 역사나 문서 이것들을 간직했었고요. 하여튼 여기서 이분이 환웅천왕이다. 그러니까 환웅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도 천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는 선지자,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놀랍죠. 그리고 풍백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이거는 이제 이분들은 특히 이제 바람, 이게 농사와 아주 관계가 많죠.
또 목축과 관계가 뭐 바람, 우사, 운사, 이 초원에서 이게 구름이 많고 천둥이 오면은 제일 무서운 거죠. 거기 피할 수가 없어요. 이 번개 천둥을. 그러니까 이거를 늘 관리하고 연구하고 하는 분들, 관리들일 수도 있고, 또는 이 바람과 비와 구름의 천사라고도 할 수 있고, 근데 아마 이거 관리 같아를 거느리고, 곡식, 명, 질병, 형벌, 선악 등 무릇 세상에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게 하여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였다. 아주 그 훌륭한 정치를 한 거죠. 예. 여기서 이때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같은 굴 속에 살고 있었는데 신웅에게 기원하기를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였다. 이때 신웅이 신령스런 쑥한다고 하고 마늘 20개를 주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이것을 먹되 햇볕을 100일 동안 보지 않으면 사람의 형상이 될 것이더라고 하였다. 곰과 호랑이는 그걸 얻어먹으면서 3-7일 동안 금기하여 곰은 여자의 몸으로 변화했으나 호랑이는 금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제5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환인의 시대가 환국시대인데 제일 첫 번째 환인이 아담이다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점은 한민족의 역사는 세계에서 가장 긴 역사입니다. 예, 제일 긴 역사예요. 세계에서. 한민족과 같은 역사를 가진 사람이 유대인, 수메르인 이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기억을 가장 잘 간직한 건 한국 한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은 거기서 약간 그 몇천 년간의 혼동이 좀 있어요. 그건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한민족이 민족적으로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헬라어로 회개가 메타노에오, 하나님과 함께 보고 하나님을 따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생각하고 하는 것인 것처럼 우리 한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과 더불어 생각하고 오 주여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이 어려운 이 북한과의 관계나 핵 문제, 또 미중의 신냉전, 호시탐탐하게 보는 모든 러시아와 일본주의, 또 모든 것이 어려운 이때 홍익인간을 하면서 이분들을 능히 아우르고 하나님께 이끌어올리고 어울리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 주여 새 에덴 사유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들 퍼날라 주시고요. 예,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 사역이 계속되기 때문에 좋아요, 구독 이걸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가면은 안토니오, 예, 아주 그 훌륭한 이 건축가가 있어서 아주 또 좋은 건물들이 많죠. 근데 이거는
거기 참여하는 분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그러는 거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눌러주시면, 구독해 주시면은, 이게 돈은 안 들지만은, 저희들한테 무척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들은 세계 모든 곳에, 한국 사람들이 사는 곳에, 이 통합의 길을, 이 내용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책 읽는 것이 괴롭지요. 저도 잘 알아요. 예, 그렇지만 우리 자손들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전해서 그들이 후대를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좀 많이 읽어주세요. 이해의 통합의 길, 해체 위기의 사람들, 가정, 한민족과 세계를 위한 통합의 길, 책을 좀 읽어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서로 참 말씀해 주세요. 아, 나책 읽기 괴로워, 눈 아파. 십자가로 지시고 해보세요. 정말 제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